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잠깐 반장님으로. 예. 예. 저희들이 오늘 그 해야 될 일이 어느 겁니까? 아, 오늘은 우리 배추 밭에 한참한. 그 평수로 몇 평 정도? 아, 그게 한 400평 정도 한 차로 다. 배추가 빡빡하게 붙어 있던데 그 400평을 다. 예. 도마지기. 그렇죠. 고등학교 운동장으로. 자, 그럼 빨리 이제 그, 예, 우리 가시죠. 그 어머니들을 픽업하러 가야죠. 예. 반장님, 그러면 우리 저 어머니 집에 앞에 다 이렇게 픽업하러 가는 장소가 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? 예, 우리 항상 그렇게 태워가지고 다니죠. 아니, 그 배추 잎을 수확하는데 그 뭐지, 수작업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? 여기는 수작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. 산을, 이 배추산을 다 손으로 다 수확하는 겁니까? 그렇죠. 우와. 어? 어, 아, 길이 맞나? 길이 맞나요? 예, 그. 안녕. 어, 왜 놀리지 마. 우리 지금 그 저 우리 그 운동사 어떻게? 우리 그 운동사 어떻게? 지금 뭐 하는데?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. 집에. 우리 집에 여기. 우리 집에 자꾸 밥드릴까? 여기 여기지. 요 건너에. 둘째 새 집도 집에. 밥으로 오라고. 아, 그럼 밥 잡수 나요. 예, 가겠습니다, 어머니. 아니, 밥 이렇게 드리 보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? 학교 어디고? 여중이요. 어? 아, 여중 알아? 네. 가는 길 아니다, 그러면. 네. 모르겠어요. 어떡해. 알았다, 그럼 다음에 보자. 다음에 좋죠, 놀러 와요. 한번 밥으로 갈게. 네, 밥으로 와요. 예. 옷을 맞아가지고 집이 밥으로 와요. 지금은 운전차 들었어. 너 지금 너 세계 최초걸 노동 일이 들어. 이 근처가 태백시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태백시. 불편하다. 여기서 한 300m 정도 가면은 사람을 태워야 될 거예요. 300m 늦었어요? 네, 네, 여기에요. 여기요? 네. 네, 맞아요. 네. 어머니 잘 먹고. 가세요, 어머니!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다르고 온 거야? 어머니! 어, 안녕하세요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네. 이거 뭐 마실 물? 물! 물하고! 깜짝 놀랐네. 안녕하세요. 어머니 어서오세요. 어머니 와! 와! 저 호동이 옆에 앉아 가까지! 아니, 맞다. 호동이 오빠 옆에 가야 된다. 진짜? 박수! 엄마, 아, 그러면. 어머니, 자, 지금 가면 몇 시까지? 지금 가면은. 아이씨! 예. 아이씨, 그러면 또. 놀랐어요. 오늘 저 새로운 아이씨. 우리가 저 픽업하시는 분인데, 그 이제 여기 그 서울에서 왔는데, 예. 서울에서 운전 잘하시는 분 내려오셔가지고, 그 새로 이제 그 우리 반장님하고 픽업해주기 위해서 예. 내려오신. 예. 기내미로 이사왔습니다. 그러셨어요? 어제 이사왔어, 어제. 예. 반갑습니다. 얼굴 한번 보이고,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픽업하고 올 거니까요. 얼굴 잘 봐요. 반갑습니다. 어, 이름은 기억이 안 나시고? 아, 맞아. 금방 기억 안 나네. 모르겠네. 네, 1박 2일 그, 주막들은 많은데요. 누구 누구요? 첫 번째. MC 모. 어, MC 모. 이승기. 이승기. MC 모 이승기. 와. 야, 힘들어진다. 아, 이름은 몰라. 남자 분 아까 다시 또 오실 겁니까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주르반 반장님 이제 한 번만 더 픽업하면 됩니까? 네. 한 사람만.
어떤 분이 아니에요? 보기보다 엄청 잘생겼네요. 아버님도 너무 미남이신데. 아유, 꿈. 접대형이죠? 아닙니다. 아버님도 저 아버님도 접대형이시지. 저 앞에 있는 분 다 아는 척 해드려야 돼. 아버님이시네. 안녕하십니까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확실히 확실히 카메라 이게 딱 닫혀 예 빨개졌네. 예. 확실히 이게 뭐 그 성격적으로 훨씬 우리 아버님보다는 어머님들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. 예. 아버님은 두 분 다 타실 때 그냥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? 예. 아니 결혼 안 하셨습니까? 아직 안 했어요. 예. 안 한 게 못 했어요. 어머니 아무래도 좋으시고 다 잘났는데 뭐 장가를 안 간 거지 왜 못 갔다 그러세요? 못 갔다고요? 왜?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. 그러니까 안 간 거지 못 간 건 아니지 뭐. 자 이제 일하러 갑시다. 어떻게 이 나이에 품이 걸리냐? 얼굴이 야, 일반인 찍으면 누가 건강해진대? 누가 그래요? 사람들이 다 건강한데? 야, 너 좋은 공기 마시고 참 건강해지겠다. 우리 엄마도 그래. 좋은 거 많이 먹고 뭘 먹여야지 좋은 걸 먹지. 뭘 먹여야지 말이지. 뭘 좋은 데에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뭐해. 자면 안 되는 곳에서 잔다면 아니, 뭐 일찍 자요. 우리가 언제 일찍 잤어요? 야, 우리 어제 먹은 거 진짜 말도 안 돼, 진짜. 갑자기 누가 그 물을 생수통을 이렇게 뿌리는 건 줄 알았어, 이렇게. 장난하는 줄 알았어. 봤더니 야, 비가 확 내는 거야, 이번에는. 비가 그렇게 내는 거 처음 봤어. 근데 얘는 이렇게. 먹여가지고 다시 얘가 쫀득이게 만들잖아. 안 그렇습니다. 우리는 요즘 뭐, 아니, 그 옛날 소리예요, 그거는. 우긴다는 게 어떻게 우겨요, 이거 뭐. 정상적으로 보면 항상 지는데. 그래서 항상 방에서 자고. 아, 그래. 이성기 좋은 새만 남겼네. 김씨 자 여러분 자, 어머니 한번 어머니 안아주세요. 누가 제일 좋아할까? 누가 제일 좋은 사람? 배추 오더라 가다. 지금 배추밭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 아침에 저희들이 그 픽업을 해 모시고 왔는데 말이죠. 네네. 그때는 그 맨손으로 왔거든요. 네. 지금 손에 다 시카를 들고 계세요. 예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입고 아닙니까? 네. 오늘 이 밭 들어와 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이 배추를 다 수확하기 전에는 뭘로 네. 돌아갈 수 없답니다. 이게 몇 천폭이에요? 이게 한 5천폭이 됩니다. 다 하기 전까지는 침범할 수 없다는 네. 노동 보라야지. 네. 아. 일단은 우리 어머님에게 배추를 어떻게 수확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범. 예,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이 병들은 배추는 이제 우리가 따지를 않아요. 예. 병들. 여기 칼을 이렇게 따지 주시면은 우리가 시장 가면은 상품성 있게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요 배추는 따가지고 요렇게 놓으시고. 그러면, 감독님, 지금 보니까, 사실 이 배추하면 떠오르는 게 보쌈이거든요. 네. 그리고 보쌈하면 떠오르는 게 막걸리거든요. 네. 새참! 그렇죠. 사실 이게 그, 우리 배추밭에서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이 보쌈 없이는 우리가 새참을 써 맛이 안 나잖아요. 새참. 야 그러면 우리가 시내 나가서 우리 그, 저 어머니 아버님들 잠시 뒤에 새참 드시게끔, 저희들이 좀 준비하면 안 돼요? 아니 일은 시작도 했는데 새참을 달라고 하시면 아 원래 일 시작도 딱 대화를 마무리 짓고 가야죠. 우리가 먹자고 지금 새참을 먹자는 겁니까? 우리가 괜찮죠. 그럼. 알겠습니다. 빨리 가요. 형 그 김치 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. 알았어. 김치 속도 있잖아.